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 언니들. 휴학 후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. 요즘 들어 모든 일에 흥미도 없고 이유 없이 막막하다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몰라서 더 막막합니다. 울적하고 속이 허한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배가 고픈 건 아니고 얼마 전부터는 멍하니 있다가 습관처럼 허벅지를 꼬집는데 정신 차려보면 허벅지에 멍이 들어있기도 합니다. 스트레스 받나 보다. 인생의 권태기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일에 의욕도 없고 열심히 사는 법도 까먹은 것 같아요. 친한 친구는 제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괜히 이런 걸로 병원 갔다 기록 남으면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봐 좀 꺼려져요. 남들은 이런 거 잘 털어내던데 내가 나 하나 못 이겨내는 것 같아 한심해요. 언니들도 이럴 때가 있으셨나요? 제가 이겨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? 나 좀 격공. 어, 나도. 지금 나랑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? 한 2주 전? 네, 나랑 너무 똑같아.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의지가 약해서, 나약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마음이가 아프고 정신이 아픈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언니도 그 경험을 했었고 우울증인 것 같은 거야. 너무너무 밝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막 확 드리워지는 것처럼 너무 매사가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는 게 나한테 가장 괴로움이었어. 맞아. 근데 또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는 활기찬 것처럼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만나게 돼. 안 만나게 돼. 그리고 전화가 일단 울리면은 그냥 심장이 두근거려 막. 그래서 이때 좀 아 심각하다 생각해서 뭔가 있다. 뭔가 문제가 있다. 뭔가. 갔는데 나는 정말 좋았던 게 그 도형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진짜 못 나온 거야 그 점수가. 근데 그때 언니의 그 심리와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일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기억력이 너무 감퇴가 돼 있어서 그거는 사실 나의 일과도 결부가 되잖아. 또 집중력에 그걸 집중력이 거의 없으니까 나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거야? 너무 내가 가엽더라고. 그다음부터 나를 딱 들여다보고 정말 시킨 대로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병원만 조금 일찍 가면은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나약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. 오히려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사연 보낸 건 거 아닐 거야. 이렇게 마음이든 뭐 머릿속이든 안 아플 수가 없어. 나는 그래서 상담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어. 그러니까 막 극적으로 막 아, 난 밝아졌어 이게 아니고 전혀 아니야. 그냥 편안하고 짜증이 편안해. 나지도 않고 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외면하고 싸웠나 싶어. 나는 마음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생겼다는 게 난 너무 그다음부터 삶의 질이 달라졌거든? 그냥 내가 자주 가는 피부과, 치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병원을 다니는 거 난 너무 강추야. 그리고 사실 치과 같은 경우도 이만큼 썩었을 때 안 가고 막 그걸 막 내비두면 나중에 막 돈도 돈이고 난리 나잖아. 신경치료 해야 돼. 신경치료 제일 싫어. 죽이는 거야 이빨. 제일 싫어. 그것과도 같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바로 가는 걸 강추합니다. 얼마 전에 팬들이랑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내가 솔직하게 터놨다? 그런 이야기를 터놓으니까 옆에서 한 명, 두 명 친구들이 사실은 저도 뭐 이래서 사실 막 진짜 죽고 싶어서요. 매일같이 죽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하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 없고 정신병 없는 사람 없어. 근데 그걸 다 숨기니까 나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리고 뭐 어디 회사에서 내가 취업하는데 이걸 회사에서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없고 열람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맞아.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고 안 되는 거야.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근데 그 기록이 있는 게 나는 훨씬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그럼요. 내 몸 아픈 거에 대해서 건강검진 하듯이 그런 문화와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. 얼마 전에 악플 또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릴 뻔했죠. 사람들이 계속 나 코가 터지게. 그래가지고 다시 언제적 얘기야 코한 게. 그게 다시 병원을 찾았어. 그래서 언제적이야 10년 전 그래서 다시 또 건강해지고 있어. 이게 또 한 번에 완치가 안 돼.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선생님 제가 또 이게 막 예전에 댓글이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왜 이렇게 댓글이 신경 써서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죠. 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래 빨리 다 모든 것을 진짜로. 형상화 시켜서 그래서 지금 쓰레기통 막 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. 다 같이 이상한 거 있으면 다 같이 넣어봐요.